끊기려나? 끊겨요?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나요? 안 끊기죠? 안 끊기죠? 안 끊겨? 오케이, 안 끊겨, 괜찮아. 이제 괜찮다. 모든 게 괜찮아졌다. 자, 좀 내리고 월장각도로 V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반지요? 이거 반지 언제 샀지? 작년에 산거 같은데. 올해 샀나? 모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샀는데 한동안 집에서 잃어버렸다가 이번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찾았어요. 지금도 아 먹는 거니? 아닙니다. 물입니다. 근데 방금 다 먹었습니다. 우리 쿠아카야 밥은 먹었니? 제가 굉장히 맛있는 돈가스 집을 알아내가지고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민호랑 카페 가서 뭐 했어?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셨고요. 네, 커피 마시고 뭐 얘기하고. 아, 그래도 오랜만에 막 밖에 나왔는데 셀카라도 찍자 해서 셀카도 찍고 그랬습니다. 한지성 핸폰 언제 바꿀 예정이야? 핸드폰? 그러게요. 제가 언제 바꿨죠, 이거를?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바꿨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모자 한 번만 벗어주면 안 될까? 깜짝 놀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만큼은 제가 양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셀카 보여줘. 아, 저번에 그 SNS 올리긴 했어요. 같이 찍은 거. 카페 가서. 한이 목소리 감기 걸린 거 아니지? 감기는 아니고요. 제가 요전 팬싸를 할 때도 이제 스테이가 많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감기가 아니고요. 제가 환절기 때문에 이게 비염이 좀 심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코도 엄청 막히고 목도 좀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뭐라고 되지? 디스토션 걸린 것처럼 이거 뭐라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걸걸하다 왔다. 좀 목소리가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그쵸? 비염이 보통 나도 지금 맞아요. 비염 이제 다른 계절 넘어갈 때는 그래도 덜한데 항상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리고 한참 한참 건조할 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괜찮지 않나요? 지금 목으로 말할 때랑 이 공명을 사용해서 말할 때랑 다르지 않나요? 그래, 아프지만 마라. 아, 아프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맹맹한 소리가 나요? 그럼 목으로 말하겠습니다. 목으로 말하면 좀 더. 아니에요. 목소리가 잠겼어. 맞아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진짜 오래 잠겨요, 되게. 제가 그래도 오늘 그래도 10시나 한 9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성아 책상 밑에 박지성 PD님 그거 조금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편하게 말해요. 알겠어요. 아프진 않지. 그냥 답답한 것뿐이야. 맞아요. 콧물도 코칠질이 되고.
공명 쓰는 게 맞아. 여기 공명을 쓰면 목이 덜 아픈데 조금 불편하죠. 말할 때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평소에 말을 하는 게 목을 아껴 우리 코카. 어 그러면 뭐 할까요? 말 안 하기 콘텐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있을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공명 쓰는 것 나도 알려줘. 입금 후 목소리 같다. 입금 후 목소리 같다. 약간 이런 목소리 말씀하시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 근데 제가 약간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려면 여기를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점잖아 보이고 싶을 때 맞나? 어쨌든 약간 점잖고 약간 어 나 오늘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을 때 뭔가 말투도 달라지고 목소리 쓰는 공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오늘 모자 이쁘네. 어딜 거야? 야, 이 모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 최고의 브랜드 마하그리드 예, 모자입니다. 아 근데 저 이 모자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진짜 자주 쓰고 다니게요 생각보다. 오빠 내꺼 할래? 아 이미 내꺼인가? 누구 마음대로? 멋있어 보이고 싶은 지성이. 아 저도 멋있어 보이고 싶죠. 아 근데 아 진짜 계속 나 이게 신경 쓰이는 게 그러니까 원래 말투도 약간 능글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어차피 너무 좋아한 원래 제 성격이 약간 능글능글 해가지고 괜찮은데 목소리가 지금 이러니까 약간 나도 느끼해. 나도 막 뭐 하잖아요 할 때 이거 어 이게 내가 의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 신경 쓰여. 나도 들으면서 되게 느끼해. 내가 지성아 목포 살던 초딩 시절 얘기해줘. 아 맞아요 제가 요전에 버블에다가 미안해요 버블에다가 그 제 초등학교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레어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국의 학교를 거의 안 다녀봤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게 그럴 텐데 어쨌든 버블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오감 초등학교 목포 오감 초등학교를 한국 마지막 학교로 나왔었고 2학년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2학년까지 다녔었고 그리고 어디 살았냐? 여기가 오감초등학교면 봐봐요. 여기 내가 오감초등학교 정문이야. 정문 딱 나왔어. 그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상가가 있고 그 뒤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땡파크. 오케이 아땡파크. 아땡파크 그쪽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몇 층 살았었지? 10? 몇 층 살았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동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쪽에 있었고 그쪽에 자전거를 탈 수 아닌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인가? 그쪽이 놀이터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바닥이 초록색인 그 축구를 하는 원래 축구장은 아닌데 애들끼리 축구하는 데가 있었어요. 축구하는 데가 있었고 그쪽에 그 잠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잠자리 모양이 바닥에 그 그림이 아니고 이제 그 잠자리가 약간 앉아있던 자리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등산이 한다 뒷동산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였어요. 그 놀이터가 여기 있으면 여기 그 축구하는 곳 있고 그 바로 뒤가 뒷동산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막 너무 높지가 않아가지고 봄이나 막 가을 때 경사가 진 곳이 있어요. 근데 살짝 경사진 곳이 진짜 정말 생각보다 낮은 곳이라서 그 여기 그 축구하는 곳 그리고 여기 개울가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쪽에 미꾸라지가 살았거든요. 개울가 그리고 그 뒤가 산이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상자나 아니면 포대 같은 거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슝 내려오는 거 했었거든요. 그거 은근 재밌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타다가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진짜 바로 집으로 바로 집으로 런하고 그랬었는데 귀국 후에 목포 갔어. 아니 목포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인천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연습생 때 인천 주안 살았었고 근데 목포 살기 전에 인천 살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막 목포 올라와서 다음은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인천에서는 어디 살았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추억이다. 맞아요. 추억이죠. 지성이 초딩 때 축구하다 안경 자국대로 타서 울었다며. 그랬었나? 내가 원래 눈물이 잘 없는데. 축구? 그래요? 귀엽네. 오빠가 오감초 1회 학생이야.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오감초가 다 안 지어져서 이제 좀 더 멀리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뭐 푸르땡호 지나서 이제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그쪽을 잠깐 다녔었거든요. 잠깐 다녔다가 오감초가 된 후에 내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아마 1회인가 내가 맞을 거야. 주안 많이 바뀌었지. 주안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관 있고 그 있잖아요. 뭐야? 역 지하상가 놀다가 지하상가에서 막 구경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티켓을 사서 상가에서 구경하다가 티켓 되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영화 보고 제가 그쪽에서 신과 함께 보고 오열했거든요. 형이랑 봤었는데 그때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과외나 학원 다녀. 과외는 안 해요. 아, 과외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아 뭐지 아 그 많이 저 지금도 있겠죠? 그 구땡 학습지 있잖아요. 구땡 학습지 그거를 풀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눈높이 교육 풀었었나? 못 풀어요. 진짜 정신 기억이 안 나. 막 옛날에 와이즈 캠프 이런 거 있었는데 막 그게 영어 그거 막 공부하는 와이즈 캠프 막 구몬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과외는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 다녔었고요. 아마 그 바로 앞에 영어 학원 있어. 맞아, 영어 학원 있었다. 영어 학원 있었어요. 그 영어 학원 있었고 그렇게 영어를 잘했으면 못했던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이었나 그게. 어쨌든 네 학원을 두 개 다녔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학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있었고 그 아까 학교에서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가면 상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가에 1층에 그 약간 그 문방구 같은 곳이 있고 그리고 2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인가 재작년이다. 제가 데뷔 초 때 저희 형이 한번 목포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오랜만에 그 피아노 학원을 들렀었는데 기억하셨었대요. 저희 형은. 그래서 혹시 나는 기억하실라나 잘 모르겠네요. 특공무술은 제가 그 목포 살았을 때긴 한데 자 학교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럼 학교 얘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오감초등학교 그리고 그 전에 다녔던 잠깐 다녔던 학교 그쪽은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그쪽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서창초등학교를 나왔었어요. 제가 그쪽이 아, 되게 시골 쪽이었는데 저희가 집이 있으면 바로 옆에 엄청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삥 둘러가면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학교가 있었고 그쪽에 다녔을 때 학교가 끝나면 어떤 차가 와요. 이제 학원차가 오는데 그걸로 수학학원인가 거기다 다녔었고 특공무술도 다녔었는데 솔직히 그때 유치원생일 텐데 유치원생이었는데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죠. 막 그 있어요. 그 이제 그것도 그거라고 해야 되나?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막 뭐 엄청 크게 뭐 나나나나나 막 다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했었고 교차인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 그 후에 이제 가서 방방을 한 1시간 동안 놀면 아주 그냥 재밌다고. 서창빈 초등학교 아니고 서창초등학교예요. 서창초등학교. 그게 다 기억나? 아, 왜냐면 그때가 제가 제일 기억나는 한국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기억납니다. 아니, 뽑기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 오감초등학교 다녔을 때 문방구 앞에 디지몬 뽑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100원짜리는 작은 거 나오고 500원 두 개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제가 오메가몬 뽑으려고 한 5,000원 썼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랑 큰 거 오메가몬 둘 다 구했지. 초딩 때 공부 잘했어? 산수는 잘했던 것 같아. 산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던 것 같고 예 다른 건 뭐 그 열심히는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성이 딱지에서 당연하죠. 그 메이플 딱지도 있었고 가끔 가다가 귀혼이라는 게임의 딱지도 있었어요. 그것도 했었고 게임을 옛날에는 했어요. 제가 메이플 스토리랑 귀혼이랑 카트라이더는 안 했고 그 있잖아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애들이 나와가지고 총게임 하는 게 있어요. 버블 팡팡이나 아니 버블 어쩌고 그것도 있었고 야채 불합리도 했었고 아니다 그 캐로로 애들이 나와가지고 총싸움 하는 거 있었어요. 그 3D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랜드 체이스 했었고 엘소드도 있었고 네. 그때는 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유한카드 액조디아 무엇은 저는 애초에 그 전부터 저희 형이 먼저 유형을 시작해가지고 형이 먼저 액조디아를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모을 필요가 딱히 없었습니다.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했거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안 했어요. 귀혼 희대의 명작 맞아요. 그 있잖아요. 깨부리 나오고 그 누구냐 그 로크로크비 있고 나 근데 그거 그 가끔 TV에 광고했단 말이에요. 투니버스인가 그쪽에 귀혼 광고했었는데 그거 막 그 약간 클레이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갑자기 로크로크비 그 괴물이 뭐 이렇게 할 때 엄청 무서웠다고. 마인크래프트는 안 해봤어요. 마인크래프트는 진짜 휴대폰으로 그 몇 번 해본 것 빼고는 없어요. 게덴프트 알죠? 게덴프트 근데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사촌 형들이 하는 거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바람의 나라는 안 했습니다. 알긴 했었어요. 옛날에 삼촌들이 하던 거 있었어요. 저희 제 삼촌이 했었던 건 있었어요. 그건 봤었어요. 마법천사 미르가온 보긴 했었는데 그 저 요요 있었어요. 그거 요요 미르가온 그 요요 있었고 아 그 요요는 우리 형 거였고 내 거 뭐 있었지 뭐였는데 내 거 있었는데 내 거 기억이 안 나네. 탑플레이 당연히 알죠. 닌텐도 DS를 제가 생일인가 어린이날에 처음 받았었는데 처음 시작했던 게 슈퍼마리오 DS랑 별의 컵이 그 도파밀당의 습격 와 이걸 기억해. 도파밀당의 습격이랑 그리고 동물의 숲 옛날에 동물의 숲 있었어요. 옛날에 동물의 숲 그거 있었고 포켓몬 DS 디아루가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버블 파이터였나 봐. 내가 버블 파이터 얘기하고 싶었나 봐. 맞나? 아니네. 아닌가 봐요.
너도 하굣길에 쿨피스 얼린 거 사 먹었어? 네, 그거 500원인가 300원이면 거의 팔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 다 있었어요. 슈퍼 마리오 그거 있었어요. 그거 처음 나 목소리 왜 처음 이런 어쨌든 했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탔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탔었는데 항상 그 저희 형은 그때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저는 못 탈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로 자전거 타는 형을 잡겠다고 열심히 가다가 몇 번 많이 넘어졌었죠. 버블파이터 맞아 큰 아이들 나와서 춤추는 거. 그럼 했었나 봐요. 너도 병아리 파는 거 보고 병아리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병아리 파는 건 없었어요. 저희는 들어만 봤어. 진짜 동물에서 최혜주민 누구야? 최혜주민 없는데 기억나는 건 진짜 개밖에 없어요. 그 저장 안 하고 끄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가 저장 안 하고 그 게임 끄면 우리 집 그 두꺼비 집이 꺼진다 카이 막 이러면서. 주니어 네이버 동물농장 해봤죠. 그거 그 던전 그 탑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레벨 높은 괴물들 나오고 드라큘라인가 뱀파이어 나오고. 라테일 들어봤는데 라테일 뭐였지? 보면 알 것 같은데. 라테일 이건 진짜 들어만 봤나 봐요. 안 했었어요 이건. 라테일은 안 했었고 테일즈 런너도 안 했었어요. 보기만 해봤었어요. 학교 앞에서 달고나는 판걸본건 아니었어요. 테일즈 런너는 알기만 했어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바쿠간 육캔도 맞아요. 저 필통 육캔도 했는데 컴퓨터 부식이 알죠? 컴퓨터 부식이 그거 그 있어요. 그 게임 중에 컴퓨터 화면 부식이 있는데 망치 클릭하면 그 화면에 망치 나가지고 팡팡팡 하면 화면 깨지는 그런 게 나오는 거 있었어요. 쿠킹마마는 안 했었어요. 아르피아 했었죠. 아르피아가 야후 거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임이지만 야후에 있었죠. 아르피아 슈게임은 안 해봤는데 슈게임 말고 그 캐릭터가 나오는 약간 짤막한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플래시몹이라고 해야 되나? 플래시몹이 아닌데 플래시 애니? 플래시 만화? 있었는데 그쪽에 무서운 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봤었죠. 에어라이더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농장 클라라의 훈장 받아봄? 아니요 전 거의 진짜로 막 그거를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게임의 실증을 빨리 느끼는 편이라서. 귀혼 해봤죠. 귀혼도 근데 항상 막 레벨 한 15? 17? 20을 못 넘겼던 것 같은데 나는. 풍계 어드벤처 알죠? 그 야채 브라문이 나오는 애들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 맞나?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는 아니 그건 너무 오래는 안 됐잖아요. 아닌가? 뭐지? 학교 괴담 만화는 알죠. 저 그거는 근래에도 봤어요. 작년 말쯤에도 보고 그거 옛날에 봤을 때 잠 못 잤죠 진짜. 레이튼 교수는 무서워서 안 했었어요. 그리고 머리 쓰는 게임은 제가 잘 안 했었어가지고 뭔가 게임이란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게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내가 머리 쓰면서까지 이 게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좀 무섭고. 공포게임 프란체스카 그거는 진짜 보기만 했었어요 하는 거. 근데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갑자기 팡팡 이렇게 나온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안 했죠. 고향만두 맞아요. 고향만두 그거 그 레시피대로 안 하면 이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한 게임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긴 한다. 한 게임은 뭐 있었지? 첫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첫 핸드폰,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 있잖아요. 돌핀폰이 있었고.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갖고 있던 게 돌핀폰인 것 같은데. 가운데 누르면 그거 거의 가운데 버튼은 거의 저주받은 버튼이라고 그거 누르면 돈 엄청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안 눌러봤었어요. 야채 불안해 해봤죠. 눈빛 보내기, 아 맞아 그거 그 있잖아요. 그 눈빛 보내면 그, 야 잠시만 그거 그 줄줄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따오는 거 아닌가? 그거 맞나? 눈빛 보내기 맞네. 이거 당해가지고 이거 맞아. 나 해봤지. 게임 맞아요. 게임 말고 근황 얘기는 어때? 근황이요? 근황 잘 지내고 있고요. 건강하고요. 굉장히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근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근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해보자. 있을까? 요새 얘기, 요새 얘기가 뭐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최근에 영화 본 거는 그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그거 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뭔가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빠마는 잘 지내고 있어? 있지? 네, 빠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황을 요즘 잘 몰라가지고. 사실 우리 빠마가 저번에 언제였지? 그 이거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쁜 녀석이었죠. 머리 잘랐어? 아니요, 머리 안 잘랐습니다. 오기송 음원이 시급해. 오기송이라 가사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거는 아 맞다, 이거는 뭐 저희가 콘서트 때 찍은, 콘서트 대기실에서 찍은 이제 저에 대한 얘기에서 나올 거지만, 제가 운동을 접은 지 꽤 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됐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건강하고 그런 거 너무 좋고 몸이 좋아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막 스케줄이 늦게 끝나고 그러면 운동도 늦게 시작하고 끝나면 한 한두 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업을 내가 원하는 내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써놓기만 하고 녹음을 안 하고. 그래서 아 뭔가 이제 순서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나는 곡 작업이니까, 운동도 지금 막 한 1년, 1년 반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곡에 집중을 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두 달 쉬는 동안 거의 미완성곡같이 합하면 거의 13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복근이 있었어? 이거는
그냥 말라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막 엄청난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이건 그냥 체지방이 낮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13곡인데 미완성곡까지 합해서요. 미완성곡이 그쪽에서 한 5개 정도 돼요. 막 훅만 써놨다거나 아니면 벌스 막 1, 2절만 써놨다거나 그 정도만 녹음했다던가 그런 곡들이 있고 요즘 곡 작업 영감은 어디서 얻어? 사실 옛날에는 뭐 어떤 미디어를 꼭 봐야만 영감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첫 줄에 나오는 가사에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트랙에다는 이런 가사를 써볼까? 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트랙을 듣자마자 흥얼흥얼 거리다가 입에 맞는 가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는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뭔가를 계속 썼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강박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뭔가 지금 내 감정을 지금 꼭 이걸로 써야만 이 곡이 좋은 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가 정말 즐기고 내가 재밌어하고 이 노래를 만들면 그냥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머리 아프게 너무 그런 거에 치중되어 있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 사랑 얘기도 쓰고 이별 얘기도 쓰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얘기도 쓰고 뭐 그냥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쓰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네 정말 요즘은 어떠한 이미지나 그런 것에 영감을 받는다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뭐 만들고 싶은 거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한테 준 영향들을 바탕 삼아서 쓰는 것 같아요. 13곡 중에 곡 들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성아?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막 믹스나 가믹스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막힌 너무 러프 상태여서 지금 들려줘도 된다 해도 약간 들려줘야 조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일단 허락을 받고 한번 되면 들려드릴게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억지로 쓰나? 아니 억지로 쓰지 않은 것 같아. 옛날에는 뭔가 진짜로 너무 강박이 세서 이 트랙을 꼭 하나 끝내고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돼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면 다른 것부터 쓰자. 뭐 이것도 안 나오면 일단 트랙을 많이 많이 받아본 다음에 안 나오면 이거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럼 다른 거 먼저 쓰자. 이것도 안 나와 그럼 그 정도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곡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들려줄 때 그때 썼던 거라고 말해줘. 알겠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졌네. 맞아요. 요즘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곡 쓰고 싶은데 공부 입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곡을 트랙을 만들고 싶은 거라면 사실 저는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트랙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작곡과 작사를 하는 사람인데 혹시 작곡과 작사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그냥 음악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외국 음악도 너무 좋고 팝송도 너무 좋지만 작사를 하려면 한국 곡을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르를 불문하지 말고 발라드도 그렇고 뭐 힙합도 그렇고 락도 그렇고 뭐 재즈도 그렇고 뭐 R&B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가사를 쓰려면 그 항상 장르마다 가사를 굉장히 정말 보면 우아할 정도로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사들을 많이 보고 불러보고 뭐 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만 해서 안 돼요.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다 보면 네, 되게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되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냥 빌보드 유땡구에 빌보드 차트 곡들 딱 그냥 틀면 그냥 되게 많이 나와요 노래들이. 그거 그냥 틀어놓고 예 네, 그냥 틀어놓고 그냥 딴짓 해도 돼요. 어쩌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귀 익어요 그런 게.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약간 저장해 놓은 다음에 굉장히 더 새로운 탑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국가의 삶이란 재미난 것 같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하나 13곡 다 개인곡이야. 멤버들이랑 같이 한 것도 있어. 아, 승민이랑 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아요. 그것도 가믹스는 다 끝냈고 네, 되게 좋아요. 아니요, 뭐 딱히 바쁜 건 아니에요. 그냥 바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바쁘게 사는 거지 막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피곤하다 보다.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만 들어도 잘 나오는 때가 이때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을 잘 활용해야 나중에 제가 뭔가 영감이 없고 조금 또 한 번의 슬럼프가 왔을 때도 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않을까, 나의 작업물들이.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성아 오늘 킹덤 물감놀이 1주년이냐? 물감놀이 비하인드 풀어줄 수 있냐? 어떤 걸 풀어드릴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3인 버전도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3인 버전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 주려고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Q&A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하죠. 음원을 내줘. 근데 저희가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게 음원이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갑니다. 막 유통도 해야 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저희도 많은 곡들을 내고 싶지만 이제 예, 세상엔 현실이란 그런 벽이 저희가 뚫을 수 없는 저희끼리만 해서 뚫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예, 언젠간 저희가 굉장한 어? 막 엄청난 힘이 생기면 저희가 꼭 해드릴게요. 야, 내가 이런 대답을 참.
중간에 씩 웃는 거 애드립으로 웃은 거야? 뭐지? 물감 그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감놀이 하면 지성이 어떤 색이라고 생각해? 저는 하얀색.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얀색 위에는 어떤 색을 칠해도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는 보통 웹가사 쓰는데 얼마나 걸려? 진짜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쓰는 거는 정말 짧게 걸리는데 저는 수정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하다가 저는 매일매일 뭔가 저의 멋의 기준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웹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웹을 썼는데 이게 너무 멋있어. 근데 그 다음날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그때보다 임팩트가 없는 것 같네 하면 다시 수정하고 가사도 조금 유치한 것 같네 하면 다시 수정하고 수정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갔다 올게요. 진짜 빨리 갔다 올게요. 나 빨리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하하. 와, 되죠? 미안. 스케줄이 스테이만 남았다. 아니에요. 나 있는 여기 나만 있어.
핫펑크 요즘은 핫펑크를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진 않습니다. 되게 뭐 듣지나? 그냥 굉장히 많은 장르를 듣는 것 같네요. 여러분 물 먹을 때도 씹어 먹으래요. 옛날에 한번 들러봤어요. 물도 씹어 먹어야 된대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물도 씹어 먹으면 그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막 씹어 먹으려고 해서 씹어 먹은 건 아니고 방금 그냥 물을 입에 머금었는데 아 그런 걸 들었었던 적이 있었지 이러고 그랬던 듯. 나릇나릇해서 졸리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말 야 오케이 야야야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지금 몇 시죠?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인가? 4시구만. 4시니까 뭐 먹지? 그러게요. 요즘 막 엄청 먹고 싶은 게 없네. 뭐 먹죠? 매운 거 빼고 난 다 좋아. 특히즈룸 비하인드 무슨 어떤 얘기를 할까요? 특히즈룸 비하인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해줘. 비하인드 얘기해줘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공백이 너무 크게 생겨.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손. 라이드 해명해. 오늘 밤도 라이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라이드인가 했습니다. 근데 미안 리노 형, 미안 자니 형, sorry. 한 에피소드당 몇 분 찍고 거의 30-40분 찍는 것 같던데.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몰라가지고 한 30-40분 찍는 것 같아요. 40-50분? 30-40분? 콘서트 소리꾼 공중들에게 승민이 따라한 거야. 예, 그 하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해야지 해가지고 딱 했죠. 그 두 명 빼고 찍는 멤버들 실시간에 둘이 말한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찍고 있으면 다른 방에서 이 친구들이 저희에 대해서 저희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또 찍고. 왜 따라하냐고요? 그러게요. 너가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지성아 너 한춤꾼 하는데 댄스 브이앱 할 생각 없냐고요? 저는 댄스 브이앱을 절대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댄스 브이앱 하면 뭐 할지 모르겠어요.
뽀뽀즈 진실이 뭐예요? 뽀뽀즈 진실이 뭐지? 뭘까요? 립 발랐냐? 아니요. 립 한 번도 안 발랐는데? 응. 리노 형이랑 갈비 먹었어, 불어주라.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서. 잠시만, 이거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평범하게 얘기하면 노잼일 것 같은데. 재밌게 어떻게 얘기, 그니까, 저희가 고기를 먹으러 갈까? 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밥도 먹었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막 서로 야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뭔가 이제 제가 계속 썰을 말해달라고 하면 막 비하인드 말해줘 이러면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하면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은 그런데 계속 그러면 너무 약간 성의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뭔가 좀 더 뭔가 되게 내 이걸 이게 이랬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이상의 생각이 너무 안 나. 질문을 이제는 V앱 전에 받아놔서 적어놔야 되나? 아닌가? 없어져요? 다행입니다. 부담 늘어나니 반말로 해. 그럼 편해지셔서 반말 갈까요? 오랜만에. 자 반말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반말? 오케이. 안녕.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그래, 안녕. 자, 밥 메뉴 추천해 달라고. 밥 메뉴 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나 돼지고기 먹고 싶다.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항정살이랑 삼겹살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 평냉 좋지. 근데 평냉은 여기서 좀 더 더워져야 더 맛있어. 지금 약간 애매하게 더워. 그래서 더 더울 때 먹어. 지성이 혼밥 편하나? 뭐 그때 같이 시간 되는 애들이 있으면 같이 먹고 뭐 시간 안 된다? 그럼 혼자 먹고 뭐 그쵸? 쌈장, 고추장, 기름장 중에 뭐라고? 저는 나는 무조건 기름장이란다.
고기 먹을 때 상추파야 깻잎파야 어디 고기에 그 야채를 올리나? 어? 고기에 야채를 올리나? 고기 먹고 야채 먹고 따로따로 먹어야지. 가끔 숙소에 민호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 보면 어때? 그냥 아 왔구나 가면 아 갔구나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되게 그거 같아요. 잠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길고양이가 지나가면 와 고양이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리노 형은 오 리노 형이네 하고 뭐 딱히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 멤버도 얼굴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얼굴 보러 간다고 하기에는 진짜 딱 한 두세 번만 저 한 총 10번 왔다고 치면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얼굴을 보는데 한 7번은 진짜 잠깐 있다 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숙소 멤버가 온 줄 알았는데 형이 들어와 있으면 왜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존댓말로 바뀌었나? 아니야. 관심 줘 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리노 형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얘기하고 있거나 자기가 심심하면 전화를 해요. 정말 싫어한 거예요. 어? 존댓말 있다. 반말. 자 반말하자. 아니야 너 리노를 몰라. 내기 한번 해볼래요? 내가 리노 형을 다 잘하는 내기 한번 해봐. 자 반말하자. 자 내기 한번 해볼래? 내가 리노 형을 더 잘하는지. 너라고 해도 괜찮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테이가 더 잘하는지. 어? 나는 너 다 같이 해본 사람이야. 걸어보. 왜 이렇게 내게 진심이야 다들? 걸어보걸래 5만원 빵. 야 진짜 왜 그래. 현진이가 지성이도 그림 잘 그린다는데 지성이는 그림 안 그려? 저는 네, 그렇게 크게 막 엄청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가끔 끄적끄적 거릴 때는 있는데 현진이는 너무 잘 그리죠. 그 친구랑 견줄 레벨이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견줄 레벨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끄적임과 작품의 차이죠. 네. 아, 나 방금 또 존댓말 했구나. 네. 미술학원 다녀보긴 했어 했는데 근데 처음에 너무 흥미가 있어서 나도 나중에 약간 미대를 가서 건축학과를 가보고 싶다. 건축을 해서 그런 도안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약간 과외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딱딱딱 이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명함도 있어야 되고 뭐 그 그림 그릴 때 명함 주는 거 있잖아요. 명함도 해야 되고 뭐 선 그리는 것도 되게 세밀하게 잘해야 되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뭐
뭐 계속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계속 흥미가 가진 않더라고요. 건축 관계론 보고? 아니요. 그거 저 그거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못 봤어요. 자유로운 영혼, 지성 있는 틀 가두면 안 되지. 맞아. 아주 나이스한 대답이야. 지성아, 스테이들이 바람 피면 어떡할 거야? 너 질투할 거지. 바람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내네? 되게 쉽게 꺼내네? 너 몇 살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어? 질투를 떨어지지 마. 바람이란 단어가 아마 그렇게 쉬워? 하지마. 지성이 연예인 안 하고 일반인이었으면 어떤 학과 갔을 것 같아? 무슨 학과를 갔을까? 진짜 뭐 했을지 잘 모르겠네. 저는 연예인 죽어도 했을 것 같은데. 난 이거 죽어도 했을 것 같은데. 바람은 날씨밖에 몰라. 아주 똑똑한 대답이야. 좋아. 스키즈의 바람 맞아. 다리과에 들어갔을 거야. 맞아. 너는 프리랜서 아닌 게 상상 안 돼. 뭔가 정말 뭔가 회사원이었으면 상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내가 회사원이었으면 뭔가 되게 상상이 안 가. 막 염색하고 싶은데 염색도 못할 거 아니야. 염색하고 싶은데 염색도 못할 거 아니야. 투어, 해외 투어 말하는 거였구나. 나 해피투게더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자꾸 해투가 왜 나오지? 무슨 아 해외 투어. 아 열심히 전명이. 나 해피투게더라고 해서 해피투게더 끝난 지 언제인데 계속 해피투게더 잘하고 있냐고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야. 야 넘어가. 이거 반응해주면 안 돼 이거. 아니 월투라고 하면 월드투어라고 알겠는데 해투라고 하니까 해피투게더 옛날에 해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아닌가? 나만 그렇게 불렀나? 아 그러니까 해피투게더를 그러니까 아니 아까부터 우리가 옛날에 아까 그 한 막 추억 얘기할 때부터 해투 준비 잘하고 있어 이러길래 아 약간
그렇게 추억은 아닌데 해피투게더 너무 막 완전 어렸을 때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그게 막 추억 얘기 정도까지 오래 된 건 아닌데 해가지고 어 해피투게더 그쵸 재밌죠 약간 이렇게 끝났었던 것 같은데 계속 해투해투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거 왜 계속 나오지? 나 뭐 잘못 말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외 투어요. 그쵸. 아 해투라고 하면 이제 알아들을게요. 와,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나도 그 예능이죠. 다행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다행이다, 진짜로. 턱선 뭐야? 종이 자를 수 있겠어? 못 자를 것 같아요. 아! 손은 뵀습니다. 어휴, 참. 최근에 MBTI 해봤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만약 콘텐츠 찍을 때문에 해봤고 생각보다 질문이 거의 50개 되죠? 50개를 no. 하나 스 하나 스 하나스! 하나스가 뭐야? 지성이가 우리한테 질투하는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 질투 질투라 야, 질투 이건 또 어떤 새로운 감정일라나 맞아? 질투를 눈켜본 적이 있어? 질투라는 감정이 있어?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질투해봐. 아니 지금 아무 상황에 안 들어줄 때 대뜸 질투해보거라 이러면 이거 나 오디션 보는 거예요 지금? 나 오디션 이미 봤어 옛날에 어? JYP 들어올 때 봤어 질투 바람 피지 말라고 질투해줘 혼내는 게 먼저겠네 그러면 바람 피지 마 했는데? 바람을 핀다 아닌데 그거 완전 파국인데 그거 바로 전쟁인데 이거 잠시만 봐봐요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테이가 있죠 야 처음에 바람 피지 마 이렇게 했어 근데 막 잠시만 그다음에 막 다른 막 애들이랑 놀았어 나 빼고 그러면 질투가 생기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근데 잘못한 건 아니잖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잠시만
어떻게 나 빼고 놀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질투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 그건 그냥 소외감 아니에요. 한이보다 리노가 더 좋다고 하면 우씨 우씨 어? 아니야, 좀 더 노력해 볼게요. 기다려봐. 아니야. 맞아요,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상황이 딱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 어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안 돼, 만나지 마. 가지 마. 여기만 있어. 지성아나 박진영, 저도 PD님 사랑합니다. 지성아나 박진영 좋아요라는 댓글에 저도 PD님 사랑합니다. 박진영 PD님 짱. 깻잎 논쟁 생각해봐. 그래, 깻잎 논쟁을 생각하면 쉽네. 야, 이거 방법이 찾았다. 야, 우리는 같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지? 내 친구가 있어. 그리고 여기 앞에 스테이가 있어. 근데 반대인가? 여기가 내 친구가 있고 여기 스테이가 있었나? 뭐지? 어? 아니야, 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스테이가 있어. 그리고 스테이 앞에 내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깻잎을 들었는데 그거를 두 장? 어쨌든 두 장이야. 두 장인데? 떼줘야 돼? 아니지, 떼줘야 돼가 아니지. 떼줘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논쟁의 시작이지. 맞아. 그걸 논쟁의 시작이야. 어쨌든 떼줘야 돼, 말아야 돼. 자, 소신 바로. 떼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아, 기다려봐. 그냥 두 장 있으면 그냥 먹어라. 굳이 떼줄 필요가 없잖아, 그걸. 두 장 집으면 두 장 먹으면 되지. 뭐 어차피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먹을 거면 두 장 먹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래. 왜 떼줘? 이건가? 저는 굳이 떼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굳이 떼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경 두 개 다 먹으면 되잖아. 짜잖아? 밥을 더 먹으면 되죠. 두 장 먹으면 엄청 짜단다, 지성아. 이거 밥을 많이 먹으면 되던데? 아니요, 그 두 장 먹으면 진짜 괜찮아. 두 장 먹으면 짜긴 한데 밥을 더 그만큼 먹으면 괜찮아요. 살찌잖아. 어차피 한 그릇에 두 장 이상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이 왜 쪄? 그쪽에서 한 공기 더 이상을 내가 더 먹었을 때 그 살이 찌는 거지. 근데 한 공기야. 근데 어차피 깻잎을 한 장만 먹고 안 먹을 거 아니잖아. 두 장 더 이상 먹을 거잖아. 근데 살이 왜 쪄? 깻잎이 짜고 자시고. 미안해, 나 이런 거 못해. 한이 직캠을 보다가 연관 동영상에 다른 아이돌 직캠들을 보는 건? 아니야, 그건 보지 마. 우리만 봐. 아, 우리 멤버들이면 괜찮, 그거는. 우리 멤버들이면 괜찮아. 넘어가, 넘어가, 그만해. 미안합니다. 내가
명이나무는 두 장 먹어도 돼? 그거 세 개 먹어도 돼, 그거는 앉아 그거는. 스테이가 너네 형아 깻잎을 떼줬어. 가족인데 고맙지 그러면. 그건 고맙지. 그거를 내가 거기까지 질투하면, 야 그거는 너무 내 형한테 미안하지 않나? 내가 만약 지성이 명이나물까지 다 먹으면 선 넘네? 내 거 왜 먹어 다? 어? 더 시켜 그냥. 왜? 내가 무슨 스테이가 듣고 싶은 사람을 드디어 들어?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이거 명이나무 먹는 게 아까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자, 잘 들어봐. 워워워, 진정해. 진정해, 다들. 자, 자. 뭐, 주라기 공원 봤어요? 자, 진정해, 다들. 진정해. 명이나무를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야. 내가, 어? 더 좋은 명이나무를 이렇게 줬는데. 왜, 어? 그거 내가, 내꺼 내가 먹는 건 별로, 어? 안 좋은 명이나물인데, 맛없는 명이나물인데, 내가 더 좋은 명이나물을 줬는데, 나는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어? 안 맛있는 명이나물 다 가져가니까 내가 그, 어? 어?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내 스테이의 입맛을 해치는 일? 그거 손 놓는 일이야. 그거 되게 대단하기 큰 일이야. 설명 변명 들어가나요? 아니야. 내가 만약에 항정살 다 넣어주고 명이나물 먹으면? 항정살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않나? 아이고. 알겠어. 질투 안 하고 한눈 안 팔게. 그래, 한눈 팔지 마. 지성아 요즘 커피 잘 마시니? 아 근데 요즘 커피 잘 안 마셔요. 커피가 너무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입 마르는데 커피까지 마시면 진짜 사막이 돼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더 지금은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숨 잘 쉬어지냐? 아니 진짜 공감할 거예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 자면 한쪽이 엄청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여기 참으면 잠깐 뚫리잖아요. 그래서 하고 좀 가만히 있다가 하면서 여기가 이제 뚫려요. 그럼 다른 한쪽이 막혀. 아 진짜 너무 싫어. 수염 올라왔어? 수염 올라왔나? 수염 올라왔나? 그리고? 너는 아 병원은 갔어요. 병원 가서 약도 받아왔고, 응, 아, 오, 야, 오, 오, 아 맞아, 오, 야, 야. 어쨌든 슈아 약 봉지 오케이. 병원 갔다 왔죠.
올라왔어? 안 올라왔죠? 그래 나 어? 다 이거 했어요 이거. 했는데 방금 뭐 지나갔어? 그거 바로 제 약봉투입니다. 약봉투가 아니고 그 약봉투 안에 있는 약을 포장해주는 비닐 포장지. 너무 갑작스럽지만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뭔가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막 봐봐, 추억 놀이도 갔었고 근황 얘기도 했었고 곡 작업 얘기도 했었고 깻잎 논쟁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명이나물도 있었고 되게 알찼던 그거였습니다. 네, 알찼습니다. 여러분 그죠? 해피투게더도 있었죠. 어쨌든 오늘 밥 저녁은 고기 먹읍시다. 제가 고기가 지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읍시다. 돼지고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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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갈게요. 아, 게임 이야기도 있었다. 가볼게요. 안녕. 되게 오늘 뭔가 뭐 말 많이 했는데 재밌었다. 안녕.